돌아온 시즌3 제가 못 빡치게 하네 진짜. 다시 파리로 돌아온 로빈 케이고요. 그게 뭐 많이 수비진은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. 그것도 딱 보시면은 크루이프가 다시 돌아왔고요. 크루이프 왜 안 쓰냐고 김재민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 써보려고 다시 데려왔고, 무엇보다 우리 부단의 얼굴마담 역할을 해줄 나는 다발라. 모든 유저들을 다 바를 수는 없겠지만은 다 바를 수 있게 다발라를 좀 데려왔고요. 다발라 한번 써볼게요. 다발라 공격수, 왼쪽 공격수로 써볼 겁니다. 이따가 이제 포메이션에서 좀 보여드릴게요. 94 은바페를 데려왔습니다. 네. 은바페가 드디어 제 팀에 들어왔습니다. 시즌 6 때 거의 막판에 써보네요. 얘가 능력치가 포른바페랑 능력치가 똑같기 때문에 얘도 뭐 괜찮을 걸로 저는 여겨집니다. 그래서 데려왔어요. 그리고 조르징뉴 다시 들어왔어요. 조르징뉴. 그라벤을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이탈리아 애들 좀 유지시키면서 바로 얘네들은 해체시키지 않았고, 다르미안 다시 들어왔고, 세 명의 수비수는 변한 게 없어요. 조르징뉴가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최근은 여전히 북박이 주전이고, 왼쪽 윙백을 바꿨습니다. 누노 멘데스. 요놈 꽤 잘했 거든요. 상대로 만났을 때 존나 빠르고 계속 막아주니까 아주 짜증나 죽겠더라고. 예, 그래서 좀 스카우트 제 눈에 눈깔에 좀 들어왔는데 드디어 33만원 주고 영입했어요. 그래서 풋버스 애들이 후보까지 3명 있다는 거. 아쉽게도 켄트는 좀 은바페 때문에 뒤로 물러났고요. 우리 또 디발라라는 또 미남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좀 얘보다 좀 얼굴이 안 되죠. 예, 미남. 얼굴 얘보다 안 되면은 후보입니다. 그런 컨셉으로 좀 데려왔습니다. 자, 대포도 안 되기 때문에 후보고, 얘도 얼굴이 안 돼요. 예, 네, 요렇게 시즌6를 처음으로 좀 맞이해보겠습니다. 디발라를 공미로 쓸까, 공격수를 쓸까 또 고민했는데, 4-1-2-1-2 전술로 가져갈 거고요. 요렇게 디발라는 왼발, 제가 왼발로 슛을 잘 때리기 때문에 왼쪽 공격수로 쓸 거고, 은바페를 오른쪽 공격수로 쓸 겁니다. 크루이프는 중원에 이제 또 지휘자로 역할을 할 거고요. 그래서 카타를 발라놨고, 조르징뉴 전진 배치 시켜놨고, 바렐라는 약간 수비적으로 도와주게. 이번에 또 1업이 됐어요. 바렐라가 2업이나 됐고, 테라 바렐라 다시 돌아왔습니다. 비에이라에 또 멘데스, 말디니, 키엘리, 다르미안, 그대로 이제 이 3명은 유지가 되고요. 최고 골키퍼도 유지가 되면서 이런 전술로 한번 가보려고 또 합니다. 거의 미남 구단이 됐어요, 그죠? 시즌 6 한번 맞이해 볼게요. 엄마페 터웨세 타쳐면서 주저만 모든 걸 잊고 Yeah!